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초대 가수 삼행시로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가수, 미소가 절로 나오는 가수, 영원히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싶은 가수 박미영씨입니다. 박수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신영구 네, 시장님 그리고 우리 문경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가수 박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 분위기가 첫 곡부터 너무 화끈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즐겁게 첫 곡을 한 것 같습니다. 축제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환희라는 곡으로 인사를 드렸고요. 이제 다음 곡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옆에 이렇게 또 현수막을 보니까 제2중앙경찰 문경유치를 염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네요. 여러분들께서 염원하는 그 마음 꼭 이루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유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박수와 함성!
감사합니다. 아, 네, 여러분들의 이런 박수와 환호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또 무대에서 또 열심히 노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. 아, 앞에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너무 눈에 확 띄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진짜 오늘도 멋진 축제를 위해서 또 시장님께서 또 자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중앙에 앉으셔서 네,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. 네,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, 제 노래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제 노래 가운데서 심리도 못 갈 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저도 심리도 못 가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또 응원을 받기 위해서 문경 오미자 축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. 심리도 못 갈 거리라는 노래를 약간 EDM 버전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들어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들 힘차게 응원 한번 해주세요. 심리도 못 갈 걸 박미영 가겠습니다. 잘못인가요? 생각하지 못했었던 우리 이별에 바보처럼 울고 말았죠.
갈걸. 네. 좀 오래전에 나온 곡이긴 한데 새롭게 한번 재편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미자 축제.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어떤 맛이죠? 단맛, 짠맛, 신맛, 쓴맛, 떫은 맛.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인 거 알고 계시죠? 네, 제가 사실은 문경에 올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오미자를 선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, 오미자를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다는 말은 못하겠어요. 근데 피부가 진짜 좋아집니다, 여러분. 네, 제 얘기 듣고 오미자 챙겨 드시고요,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이제 다음 주가 또 명절이잖아요. 오신 김에 또 오미자 가득가득 또 두 손 무겁게 또 준비해 가셔서 가족분들과 건강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때요? 제 생각이 맞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보니까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네요. 그럼 앵콜곡은요, 여기에서 신나게 한 곡 더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, 오미자 축제 앞으로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. 다 같이 소리 질러 갑니다. 자, 신나게 함께 불러.
감사합니다. 가수 박민혁 씨였습니다.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예. 이야.